장패드 헌터 농루트입니다. 이번에 카카오 PC방에 이터널 리턴 콜라보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제가 장패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브이로그 찍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설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PC방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찾기도 편했는데요. 들어갔더니 카카오 친구들이 먼저 저를 반겨주는군요. 콜라보 PC방을 어떻게 꾸몄을까 궁금합니다. 내부를 딱 들어갔는데 와, 크기가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 한 켠에는 이터널 리턴 유튜브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찍어야 하니 점장님께 컨텐츠를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이 흔쾌히 허락해주시면서 편한 자리 원하시면 자리도 여유가 있으니까 5인실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인실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좋은 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러 들어갔는데요. 아, 그런데 마침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5인실이 이터널 리턴 콜라보로 꾸며놓은 곳이더라고요. 캐릭터 랩핑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룸 안에도 깔끔하고 자리 자체도 테이블도 넓으면서 시설도 좋다 보니 게임 하기도 전에 의자 앉자마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A룸에서 혼자 지금 이 이터널 리턴을 플레이하려고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전혀 시끄럽지가 않죠. 지금 PC방에서 지금 제가 뭐 소음제거나 뭐 요런 거 없는데도 요런 쾌적한 환경에서 이터널 리턴을 플레이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벤트까지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따로 더빙 안 하고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일이 시작하기 전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요즘은 피방에 왔을 때 음식을 시켜야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비빔면이 땡겨서 비빔면에 삼겹살 그리고 감자튀김에 콜라까지 아주 야무지게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널 리턴을 하는데 이벤트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1위 PC방 이벤트 사이트를 통해 1시간 이상 한 걸 인증해야 해서 1시간 쓱싹 해주었죠.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매일매일 피방에서 200MP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밥도 먹어서 배도 부르고 게임도 재밌게 했겠다. 이벤트 참여한 거 인증받으러 카운터에 갔는데 그 이터널 리턴 이벤트 하러 왔는데요. 아 그거 저녁 8시까지인데 예? 아 그거 시간 지났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시간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